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칸센터입니다. 자, 오늘은 월요일 아침이죠. 한주 시작 잘 하시고, 자,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차량은 스파크예요. 각자는 2010년식인데 아마 등록 중에 11년식으로 되어 있고요. 키로수는 아마 14만 한 7, 8천 탄것 같습니다. 자, 요거는 우리 고객분이 무슨 의뢰를 했냐면, 차가 약간 힘이 없다고 해서 지금 뒷바퀴를 떠놓은 상태에서 지금 브레이크 타이어를 돌려봤는데, 이쪽이 지금 안 돌아가요, 타이어가. 그래서 지금 드럼 다 탈착하고, 요 호일시련도 지금 제가 이게 드라이버로 이렇게 표시한 호일시련다가 이게 쩔어 있는 거예요. 고착이 됐다 그러죠. 그러면 고정이 돼가 고착이 돼서 이 드럼, 라이닝하고 드럼하고, 수축이 안 되는 거예요. 이 브레이크 딱 밟았을 때 이렇게 쫙 벌어졌다가 이렇게 수축이 돼야 되거든요. 이렇게 이게 안 돼서 요거 쩔은 거를 교환할 겁니다. 요 간단하니까 요거는 금방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호일 실린더 분리했습니다. 자, 뒤에는 브레이크 호스 들어가는 구멍, 밑에 게 구멍이고 위에 건 에어백이 하는 구멍입니다. 자, 요게 자, 카메라가 있는데, 제가 요거 손으로 이렇게 피스톤처럼 된거두 개를 누르면 브레이크 오일이 나와야 돼요. 그러면서 이게 쏙 들어가야 되는데, 요게 지금 쩔었어요. 그래서 브레이크를 강제로 잡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, 조수석 뒷바퀴가 굴러가지가 않아요. 그래서 요거 교환하는 거 간단하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신품 홀리 실린다가 와서 제가 신품으로 교환하고, 뒤쪽에를 보여드려야 돼. 뒤쪽에는 잘안 보여요. 여기 보시면, 브레이크 호스 보이시나? 브레이크 호스가 10mm에요, 10mm. 요 10mm 스판하고, 요 위에 에어백이 니플이, 9mm입니다, 9mm. 홀수죠, 홀수. 좀 보기 힘든 사이즈예요. 요거 지금 다 조립했어요. 요거 하고, 브레이크 에어 작업을 할 겁니다. 이제 드럼 다 조립을 하고, 아직 드럼은 조립 안 했어요. 그렇게 해서 완결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드럼 조립했고요. 드럼하고 허브하고 안 빠지게 요 납작머리 10mm가 이렇게 잡아줍니다. 이렇게 들어갔고, 허브 드럼을 잡아주고 있는 거는 이 32mm 너트예요. 자, 32mm 임팩에 복살 부착해가지고 이렇게 32mm로 딱 조이고, 여기 보면 딱 찍어놨죠. 더 이상 볼트가 만약에 풀리더라도 돌아가지 않게끔 다가내나 망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딱 찍어놨어요. 그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잠깐 요거 좀 잡아주실래요? 여기만 비춰주세요. 제가 이렇게 드라이버나 정으로 이렇게 해서 딱 홈이 있어요. 홈하고 너트하고를 딱 이렇게 찍어서 안 돌아가게. 만약에 무슨 비상사태가 나타나더라도 이 바퀴가 안 빠져나가게 잡아주는 거예요. 이렇게 이제 캡 넣어주시면 요거는 이제 작업은 끝났어요. 그 대신 딱한 가지가 남았습니다. 브레이크 에어 작업하는 거. 그거까지 완료하면 뒤에 호일 쉬는 날은 작업이 끝납니다. 자, 브레이크 페달 네다섯 번 밟아주세요. 밟고 계세요. 자, 이렇게 9mm로 에어백 니플을 빼면 이렇게 브레이크 홀이 쭉 호수 따라서 들어갑니다. 자, 다시 네다섯 번 밟아주세요. 밟고 계셔요. 자, 이렇게 9mm로 한번 쭉 내려가지요. 그대로 밟고 계셔야 됩니다. 자, 다시 밟으세요. 밟고 계셔요. 자,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아마 느끼실 거예요. 자, 다시 조이고 다시 밟고 주세요. 밟고 계세요.
자, 다 됐습니다. 발 뛰셔도 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9mm.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딱 조여주시면, 야 자극까지는 다 끝났습니다. 이렇게 하면 이제 자, 보시면, 자, 타이어 안낀 상태에서 이 드럼이 이렇게 잘 돌아가죠? 자, 차주 한번 보세요. 자, 아까 때는 손으로 힘을 줘도 타이어가 안 돌아갔죠? 지금은 이렇게 잘 돌아가야 돼요. 이럴 경우는, 브레이크가 자동이 고착이 돼갖고 잡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, 자, 연비도 안 좋아지고, 힘도 약하고, 언덕길 올라갈 때 특히 더 힘이 딸립니다. 그래서, 저도 오늘 살았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끝났어요. 그럼 이제 타이어, 장착하면, 작업은 끝납니다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